아궁의 하혈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원인이 어떻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구둘연구소의 질문방이라든지 전화로 이러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두를 아주 멋있게 잘 놓았는데 기술자가 아주 정성스럽게 놓았는데 불을 지펴보니까 굴뚝으로 연기가 미날하지 않고 아궁 밖으로 연기가 내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보통 일상적인 대답은 아궁에서 들어가는 열기는 성질이 뜨거울수록 가볍고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장애가 되게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아궁에서 미는 힘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압력이 차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아궁 밖으로 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켓 스토퍼와 같이 이 아궁 그저 하구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위에 상승관을 이 굴뚝보다도 어느 정도 높이 이렇게 놓았다면은 여기에서 상승한 열기가 다시 깔아앉으면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전래 구들은 바로 아궁에서 고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승 유도 그저 공간을 두지 않고 바로 아궁의 열기가 고래 속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굴뚝의 높이가 높으면은 일반적으로 아궁의 하열이 굴뚝이 높으면은 미나르하게 빠진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가 냉기와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냉기와 습기는 무겁고 연도 부분에 가득 차가지고 막고 있으면은 이 압력 때문에 아궁의 오르는 성질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궁의 하혈이 들어가가지고 굴뚝으로 연결됐을 때 만약에 예열이 돼가지고 아궁의 하혈이 한두 번이라도 고래 속을 들어가지고 굴뚝으로 배출됐을 때는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뜨거운 하혈은 오르는 성질에 의해 가지고 고래 속으로 잘 들어가서 굴뚝으로 잘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냉기 습기가 고래 속에 가득 차가 있다면은 이 아궁의 힘으로서는 그 무거운 냉기와 습기를 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계속 대면은 조금 들어가다가 나와버리고 들어가다가 나와버리면 아랫목만 타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굴뚝에서 연기를 뽑아준다든지 아궁에서 선풍기를 계속 불어가지고 이 아궁의 하혈이 고래 속에 10분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고래 속에 냉기 습기를 어느 정도 배출시키고 여기가 건조하게 만들고 예열이 됐다면은 그 뒤로는 아궁의 하혈이 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기가 아궁의 열기가 고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고래 속에 냉기 습기의 양이 많고 그 압력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